아살라말라이쿰. 시작됐나요? 네. 이미 켜졌어요. 아 근데 이거 마스크 끼니까 이거 김설이네. 잠시만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진짜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이게 전에 박스터를 타셨잖아요. 예. 박스터가 전기 개구리로 바뀌었네요?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저도 전에 박스터를 탔었는데 예. 번호판이 똑같았어요, 뒷자리가. 8444. 8444. 예, 예. 맞죠. 이제 팔았으니까 얘기할 수 있어. 이제 팔았으니까. 예. 아, 아무튼 네. 여러분들, 오늘 도킹할 차는 아니 생각해보니까 예. 줄구가 없어가지고 도킹을 못해서 감전 플레이를 하는 차라고. 자 오늘 아무튼 감전시켜볼 차는 타이칸 GTS 전기차입니다. 이거 혹시 신차로 받으셨죠? 신차입니다. 와 계약 언제 넣으셨어요? 이제 12월 말 작년. 차량이 좀 많은데 예. 베이스를 계약했거든요. 차가 독일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배에 실는데 부서졌대요 차가. 예? 차가 부서졌대요. 그러니까 뭐 스탁 좀 아무거나 보여달라고. 그러면 전시차였던 건데 스탁 차량으로 바뀐 거를 가져오신 거예요? 예. 일단 노멀하고 GTS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얘가 맞죠. 그 개구리가 아가미가 좀 더 커졌어요. 이게 가짜 구멍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진짜 구멍입니다. 이거 살짝 여기 뚫려 있어요. 공기 역학 뭐 그런 느낌. 예, 야추는 안 들어갈 것 같아. 아 그리고 이거 예. 이거 옵션, 이렇게 하면 옵션. 오! 아. 그게 있어요. 이게 예. 진짜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 모터의 소리가 너무 섹시해. 뭐 세차할 때 고압수소잖아요. 예. 그럼 이게 열리더라고 한 번씩. 그 아. 그 뭐지 모트기어 그 윤성루님 또 있는데 거기 아마 영상 있을 거예요. 그거. 모트기어는 쇼트. 어디예요? 모트기어? 뭐지? 모트라인. 예. 모트기어랑 헷갈렸대. 어, 아, 요즘 싸우고 있다. 이거 양쪽에 두 개 누르면은. 뭐 이게 뭐 잠금이 된다더라고요. 아 잠금 된 것 같은데요? 아 아니네. 선생님 뭐 뭘 제대로 설명을 하신 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 리뷰하죠. 그냥 오세요. 네.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발가락으로도 되나요? 한번 해볼까? 네. 오. 네. 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되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GTS에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휠 같긴 한데 아쉽긴 하지만 네. 합리적으로 승차감이나 여러 면을 봤을 때는 네. 이 휠 사이즈가 맞아요. GTS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아 나는 GTS다 이런 식으로 스커트 쪽에 글자가 있고요. 보통 포르쉐들은 저기 앞쪽에 있는데 네. 얘는 신기하게 여기 뒤쪽에 있어요. 뒤를 좀 더 좋아. 이렇게 그 911을 승계한 이렇게 내려가면서 빠지는 이 섹시한 뒷방댕이 이 뒷골반. 아 저는 약간 좀 저런 거 보면은 약간 네. 그 솔저 생각나는. 아 솔저? 예. 선생님 예. 오버워치 몇 년 하셨죠? 오버워치 이제 7년 했죠. 7년이요? 예. 아 벗겨오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혹시 대가리 깨져 계시나요? 혹시 여기서 아닙니다. 막 피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저 이제 깔끔 깝니다 그래도. 아 깔끔 그리고 얘는 다른 포르쉐하고 다르게 여기 뒤쪽에 있는 이 포르쉐 레터링이 되게 그 미래지향적으로 전기차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포르쉐는 이게 있어요. 한번 찍어주실래요? 어, 예. 이게 다른 차들은 안 그러거든요. 얘는 이거 이게 조금만 걸려도 얘가 반응을 해. 그러니까 뭔가 단단한 건 아니고 네. 뭔가 좀 힘을 좀 주고 있으면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다른 것도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이게 되게 네. 안전을 되게 중요시하는 달리지만 안전까지 중요시하는 이거 있지 않나요? 네. 이거 스포일러 나온 거. 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찾은 거 아닌데 왜 내가 설명하지? 이게 그리고 문이 살짝 바깥으로 빠져요. 안쪽에 들어와 있다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기 역학. 그렇죠. 네. 오, 뭘 좀 아시네 그래도. 알죠.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차에 대해서? 이 차에 대해서 네. 없습니다. 간단한. 아 잠시만. 아 이 fucking 신차 스멜. 아 이거 못 참지.
Porsche. 몇십만 원짜리 옵션인데 네. 이게 지금 제 핸드폰이 개씹 구석기 유물이라 가지고 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글자 가독성이 개쩔어요. 풍겨오는 향도 그렇고 포르쉐만의 그 특유의 시트 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깔끔하게 또 베이지 시트로 네. 선택을 또 잘하셨네. 이거 이 포인트 이거 너무 잘 줬는데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고르셔스한 금색이 나올 수가 있지? 소리 들리세요 지금? 네. 아 그리고 이 앰비언트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은은하게 들어가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게 안 들어와요. 왜냐고요? 운전에 방해가 되니까. 벤츠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럼 EQS를 사셨어야죠. 아 근데 그건 또 이제 그 마크가 다르니까. 이 그 핸들 방패뽕은 예. 벤츠가 따라올 수가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쪽으로 퍼져 있는 예. 이 클러스터 이게 진짜 실제로 봤을 때 모양이 너무 이쁘거든요. 그리고 기어가 여기 있잖아요. 맞죠. 누가 면도기 같다 해가지고 전기 면도기. 예. 어? 이거 비타민 아니에요? 어 비타민 그 뭐지 그거. 저도 이거 먹는데. 아 예 좋습니다 이거. 요즘 기력이 좀 부족하신가 봐요. 예. 어, 30대 넘어오니까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시동 거는 버튼이 왼쪽에 이제 컴퓨터처럼. 아 전원 버튼. 이 전원 버튼. 네. 어 이거 LG 거 같이 생겼는데. 어? 공간이 진짜 없네요. 전기차인데도.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게 좀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띡. 잠시만. 이거 뭐야? 띡. 에? 이게 좀 진짜 왜 이렇게 해놓은지. 어 죽었네. 네. 잘 안 서네요. 왜? 네. 에이 남자는 강직도인데. 아니 선생님 뒷좌석에 뭐 이렇게 많아요? 아니 지갑은 뭐 그렇다 쳐도 이건 뭐 언제 마시시려고요? 아 친구가 이제 고맙다고 줬는데 예,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만부야죠. 아, 기회가 있으면 먹을지. 아니 잠시만 이거 샜는데? 아 샀다고요? 네, 뭔가 찐득거리는데요? 오 저건 진짜 아 큰일 났네. 이 친구가 자객이네. 아 진짜 샜는데요. 아 머리가 불편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머리 공간이 지금 거의 뒤주체형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제가 지금 이거를 바로 세운 것도 아닌데 여기가 닿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복 사고 나면 모가지 꺾여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뒤쪽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앰비언트가 생각보다 밝은데요? 아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걸 안 했네. 이 앞쪽에 또 트렁크가 있잖아요. 있죠. 이게 안 될 거야. 어? 키 한번 줘보실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되네. 아 선생님. 어 박스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네, 앞쪽 트렁크는. 확실히. 근데 아까 개 웃기네. 안 된다는 거를 수긍하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안 얼마 안 된다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와. 이상하네. 이게 원래 한 방이. 진짜 잘 되는데 박스는. 왜 안 되지? 오, 어우 소리가. 와 이거 근데 신분지 붙여놓으니까는. 네. 계속 삐. 아. 우와. 여러분들 이거 지금 당기실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생각보다 진짜 커요. 이거 안에서도 들어보고 싶네요. 네, 주행 갈까요? 가시죠. 예. 아, 이 소리 너무 기분 좋다. 이게 무슨 뭐 스타워즈 음향팀에서 뭐 만들었는 거 광고할 때 그 스타워즈랑 같이 나왔잖아요. 아 진짜로요? 예. 아니 근데 그 네. 부산에서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예. 부산 운전 어때요? 보면은 이제 약간 좀 아저씨분들 보면은 예. 깜빡이를 이제 손으로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거기에 이제 약간 좀 뭐 문신돼 있고 그러면 이제 바로 비켜줘야 돼요. 안 키고 들어가는 것보다 네. 그 세레머니식으로 부산은 좀 키지 않나요? 들어가고 키지 않나요? 제가 그래요. 아, 그러니까 원래 좀 나 들어가 하고 들어갈 테니까 좀 통보식으로. 아 통보식으로? 네. 제가 피의식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일부러 막 추월하는 것 같은 느낌. 막 아. 내가 니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그냥 기싸움을 거는. 아 제로백 거의 3.7초인 차한테? 네. 저도 이제 지금 부산을 아는 친구 차 타고 와가지고 네. 이동할 땐 택시를 타거든요. 근데 타시자마자 악셀에서 발을 안 떼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막 진짜 뭐 롤러코스터 타는 거 마냥. 네.
아니 근데 잠깐만. 원래 레드시트였는데. 방석이. 예. 할머니 집 가가지고 죽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저희 어머니가 맞. 아니 어쩐지 어머님이. 아 이 방석 재질이. 예. 상태가. 근데 이거는 뭐 될 수도 있다. 약간 그렇게 되니까는. 와 이거 차박도 되겠다. 어 그렇게 한번 잤어요 그 충전 시켜.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리뷰 좀 해주세요. 저 좀 자고 있을게요. 그 다음은 스포츠 플러스. 썬루프 진짜 불렀는데. 썬팅이 좀 돼 있어가지고. 근데 안 돼 있으면 진짜 머리 이거요? 아 예, 진짜 이거는. 원형 탈모죠 진짜. 네. 살짝 덮으셨나요? 아니면? 아 아니죠. 이제 좀 위험합니다. 머리가 좀 간지럽게 시작했어요. 이거 헤드레스트 조절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앞뒤로? 아, 아니요. 보이시죠? 네. 아 이거 와, 몰랐어요? 오늘 예. 뭔가 처음 알게 된 사실 너무 많은데. 아. 응? 잠깐만. 저게 좀 어? 뭔가 오토가 아니라고?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내려갈 때, 올라올 때, 올라갈 때. 아 이게 여기서만. 와 이게 오토가 아니라고? 네. 노면 안 좋은 거 지나갈 때도 부담이 거의 없어요. 뭐 에어 서스펜션 뭐 그거죠.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네. 에어 서스펜션 발음 중에 제일 정직했거든요. 에어 서스펜션. 다시 한 번만. 에어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이렇게 하는데 네. 에어 서스펜션. 뭔가 약간 어쩌나. 좀 부산식 영어. 네. 부산식 영어. 아, 그 뒤에 네. 뭔가 액센트를 넣어야 돼요. 예, 네, 그게 이제 약간 좀 부산식 영어. 아, 그러면 살짝 돼지국밥도 돼지국밥. 돼지국밥은 돼지국밥이죠. 아니야, 다른데요. 그게 다 다른 게 있는데. 돼지국밥. 아까 그 에어 서스펜션에 이어서 타이칸 GTS 발음하면서요. 타이칸 GTS. 여기서 뭐 노말로 스포츠 모드도 괜찮고요. 노말로 이미 많이 왔습니까? 스포츠 오케이 알겠습니다. 플러스도 괜찮고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 네. 노말로 할까요? 노말. 네. 노말도 근데 충분하더라고요. 예. 네. 아 그냥 스포츠로 할까요? 스포츠. 예. 네. 근데 되게 줏대가 없으시네요. 네. 제가 받고 나니까 다 이제 뭐 예. 야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는 오! 근데 잠깐 밟았는데도 아니 아까 왜 밟는 게 무섭다고 얘기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진짜 심장이 프락셀 안 밟았는데 하루 동안 심장이 아파가지고 새 가슴. 새 가슴이면은 네. 제네시스 전기차 이런 것들 진짜 왜 하필. 아 제가 또 가오충이다 보니까는. 우와! 우와! 야 잠깐만. 아 그리고 아까 미션 변속되는 소리 들렸어요. 예. 핑. 와 잠깐만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러지? 아 울리네요. 소리가 울려요. 심장이야. 아 지금 아프세요? 네. 좀 이따 제가 운전하면 더 아프실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예. 저희 약국 들려서 청심환 하나 사가지고. 네. 아 여친이랑 왔어야 돼. 여친 있으세요? 여친 지금 타고 있네요. 여친을 타고 계신 거죠? 아 예, 여친을 네. 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친이 위에 올라탄 거. 이 차 보험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건 몰라요. 아 몰라요? 네. 그럼 제가 사고 나면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방송 대신 해주면 되죠. 개 무섭다. 아 지금 잠깐 타고 있는데도 무서워요? 네. 제가 밟을 때는 이제 아니까 언제 밟을지 모르니까 약간 좀. 아 언제 밟을지 모르니까. 예. 겁에 질려 있더라고 약간. 아, 살짝 겁에 질려 있다. 네. 오. 무서우세요? 네. 아니, 깜짝 놀랐어. 방지턴 넘어졌어. 얘는 진짜 그 세게 밟는 거보다 방지턴 넘을 때가 조금 더 흥분되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씹어줘요. 그러니까 넌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네. 오. 아니 부모님 타고 이제 좀 약간 가오잡는다고 네. 좀 밟은 적이 있거든요. 네. 불효했는데요. 진짜 빨개지네. 미션 차들은 변속될 때 우와 이러면서 네, 가는데 예. 얘는 그냥 노멀에서도
밟아 올리면 그냥 바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차 진짜 빠르네요. 개빨라. 저도 아까 밟고 놀랐어요. 저도 좀 심장이 아픈데요. 와, 저는 근데 운전하다 보면 이럴 때 무섭더라고요. 저 차가 깜빡이를 안 켜고 왼쪽으로면 어떡하지? 좀 약간 남을 못 믿다 보니까 이게. 예. 저도 지금 못 믿어요. 네. 아, 미쳐.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이번 얘기할게요. 밟을게요. 네. 와, 그러니까 이게 때린다니까. 네, 진짜 때려요. 네. 오, 와. 그 변속되는 거 방금 들으셨어요? 네. 무서우세요? 네. 무서우세요? 와. 무서우세요? 오. 살려주세요. 진짜 이 힘들하고 정말 그 교감을 하는 듯한 이 느낌. 뒤에서 미친 놈인 줄 알겠다. 뭔가 막 기능도 테슬라에 비해서 별로 없고 배기음도 이런 거 없고 이러니까는 재밌을까? 아니죠. 차는 네. 직접 느껴봐야 돼요. 이렇게 만져보고 네. 넣어보고. 오. 이게 런치입니다. 오, 시간이 점프된 느낌. 저도 방금 머리가 띵해졌어요. 네. 이 시내 도로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차는 안 돼요. 포르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차피 트랙션이 잡아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막. 아, 선생님.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님 차 개쩌네요. 근데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네. 솜브라장님 삐라라고 소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뭐, 그러네. 네. 소개를 안 했네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솜브라장인 삐라입니다. 반갑고요. 탈칸 GTS 한번 타볼까요?